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롭쇼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어쩌면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셀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짧은 방법으로 제품을 찾는 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ortals.aliexpress.com을 방문을 합니다. 어카운트가 없으시면 Register를 누르시고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에서 Add Center를 클릭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선 여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프로모션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개인 사이트가 있으시면 배너를 넣으시고 어느 누군가가 내 배너를 클릭을 하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짭짤합니다. 윗상단에서 핫 프로덕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팔리고 있는 물건 리스트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아래에 보이는 All Products에서 원하시는 물건 리스트들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이 하나 다운이 되는데요. 그걸 오픈을 하시고 많은 제품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카테고리 이름, 카테고리 아이디, 제품 이름, 프로덕트 아이디, 제품 사진, 제품 사이트 주소, 오리지널 가격, 세일 가격,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 그리고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필터를 이용해서 프로모션하는 퍼센트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추출해서 제품을 개인 사이트나 아마존, 이베이 이런 곳에 물건을 올립니다. 만약에 미국을 기준으로 물건을 파신다고 하면 구글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팔고자 하는 물건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혹시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나라들이 찾는 물건들이 모두 달라서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내 고객들이 찾는 물건이 아니면 팔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알리익스프레스 파일들을 다운을 받고 각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 파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다운을 받고 필터를 이용해서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일을 보시면 클릭 URL을 클릭을 하시고 제품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알리드랍십이라는 워드프레스 드랍쇼핑 플러그인이 있으시면 곧바로 개인 사이트로 연동이 돼서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페이지를 제일 밑에 내려가게 되면 고객들의 리뷰가 나오는데요. 그곳을 보시면 이 제품이 어디에서 많이 팔리고 리뷰가 적히는지 보여요. 이 제품은 러시아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러시아에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